요새 많은 분들이 일단 격리했다가 격리 해제 후에는 내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무 기침 때문에 힘들어요. 호흡곤란이 와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일단 몸이 너무 무기력해졌어요. 라는 상담 많이 하세요. 우리가 이런 증상을 후유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관점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면역력은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나만의 경쟁력이라는 말씀 드렸고, 우리가 이 면역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 공장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돈안 드는 훈련 세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운동, 목욕, 그리고 잠. 예, 면역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수면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어요. 하지만 이미 전투가 시작돼버려서 전쟁이 나버렸어. 그럼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 몸이 전쟁이 난 후, 길고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나서의 내 몸은 이 전쟁이 끝난 폐허와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봐야 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다고 내 몸이 큰 손상을 입거나 막 목숨이 위태해가지고 증세가 위독해지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그 전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 몸이 회복할 일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특히 이런 시기일수록 관건은 어떻게 보면 면역력보다는 인체의 회복력에 달렸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 몸의 극소수 부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직은 이 손상에서 셀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내 몸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고 내 몸의 어떤 회복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개인의 상황, 그리고 개별적인 어떤 그 건강 상태에 맞춘 개별 처방 말고 우리가 스스로의 회복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쉽게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또 도움이 되실 만한 생활 요법들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내가 일상생활에 정말 힘들 정도로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이건 생활 요법으로 안 되죠. 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기침, 가래, 그리고 목이 너무 아파. 이런 호흡기 이상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에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청순차 기억하세요? 이 청순차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왕실 그리고 조선의 역대 왕들이 왜 호흡기 질환으로 처방받았던 대표적인 처방이죠. 청패탕을 기반으로 한 건데요. 이 청패탕 하게 되면 한국, 일본, 중국에서 워낙 유명한 처방이라서 제가 이 채널 H에서도 청패탕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말 그대로 폐를 맑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H 청패탕 이렇게 검색하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거든요. 이 청패탕은 담, 가래가 많고 천수, 그러니까 잦은 기침이 오랫동안 잘안 그치는 경우에 많이 쓰였어요. 청패탕은 폐의 열을 꺼주고 이 한의학에서는 열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런 한의학 특유의 표현이 좀 어렵고 애매모호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분들이 계세요. 한마디로 이 염증을 유발하는 각종 요인들을 총괄해서 우리가 열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폐에 진액을 공급해서 좀 촉촉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이 우리 코 그리고 기관지의 점막 세포에는 솜털 같은 섬유들이 있어요. 이 섬유의 역할이 뭐냐면 노폐물 그리고 이물질을 조금씩 밀어 올려가지고 마치 우리가 빗자루질을 하듯이 기침과 가래로 뱉어내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청소할 때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마른 바닥에 말라붙은 먼지는 잘안 떨어지잖아요. 코하고 기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하고 기관지 역시 이게 건조하게 되면 섬유가 이렇게 움직이질 못해요. 빗자루질이 잘안 돼. 쓸어내야 되는데 못 쓸어내니까 섬유에 붙어있던 미세먼지, 이물질을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하고 장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폐에 진액을 공급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 되는 작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순차는 이런 청패차를 기반으로 한 한방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래가 막잘안 뱉어지고 장기침 계속 나는 분들이라면 청순차를 따뜻하게 데워서 그걸 코로 훈중을 하셔도 좋고 틈틈이 이게 따끈하게 데워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자세한 레시피도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H 청순차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른 기침이 가시질 않아서 정말 기침하다가 진 빠져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미제차 추천해드립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하루 종일 어때요? 콜록콜록 장기침 때문에 기운 없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잠도 깊이 못 들잖아요. 하루 종일 콜록거리느라 머리도 멍하고 기운도 다 빠지고. 근데 하루 종일 기침을 해도 정작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다. 목이 항상 칼칼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기침은 계속 하는데 노폐물과 이물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폐열, 폐열증, 그러니까 폐의 과부하만 더 심해집니다. 바로 이 기관지가 바싹 말라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미자 하게 되면 오래 묵은 감기에 많이 쓰는 약초자 식재료라고 할 수 있어요. 오미자의 오미가 뭐예요? 다섯 가지 맛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맵고 짜고 쓰고 달고 신맛. 이 중에서 신맛이 가장 강합니다. 신맛 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어때요? 입에 침이 고이게 되잖아요. 이 오미자의 신맛이 인체의 기운을 수렴하고 진액을 생성시키는 효능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건조해진 기관지를 회복시켜주고 기관지 점막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오미자를 먹으니까 진액이 생성되고 동시에 땀을 멈추는 그런 효능도 있어서 허약체질 개선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고를 때도 많이 쓰거든요. 오미자차 만드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어요. H오미자 한번 검색하시면 제가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만드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너무 피곤하고 식욕도 없고 무기력하다 하시는 분들 쌍화차 추천해드려요. 이 경우에는 기력이 너무 많이 소모가 돼서 에너지 자체가 낮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기와 혈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처방하면 여러분 쌍화탕 많이 생각하실 텐데,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쌍화탕 하게 되면 감기약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쌍화탕의 효능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피로회복,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좀 에너지 업 시켜주고 꽉 뭉쳐있는 근육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두 번째, 간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과음, 과로로 지쳐있는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주기 때문에 간의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 그 다음에 쌍화차 하게 되면 으실으실 추울 때 있잖아요. 여름에도 막 에어컨 트니까 춥잖아. 냉기 개선에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손발 차고 저린 증상에도 효과적이고, 네 번째, 이 면역력 향상. 체온 유지와 기운을 북돋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 쌍화탕이라고 하는 처방은 피로감을 해소하면서 혈액순환 그리고 간 해독을 도와서 에너지, 기운과 활력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쌍화탕이라고 하는 처방을 근간으로 하는 쌍화차도 요즘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 쌍화차도 기혈 보충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편의점,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액상으로 된 쌍화차 구입하셔도 좋고, 요즘 보면 이렇게 동결 건조된 쌍화차도 많이 있어요. 직접 끓여서 마시는 티백 형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형태로 구입하셔서 아침 저녁으로 한번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특히 이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확 심할 때, 요럴 땐 정말 이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쌍화탕 처방이거든요. 내가 피로감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쌍화차 한 잔씩 꼭 활용해 보십시오. 이 외에도 나는 어머 맛을 모르겠어요, 나는 냄새가 안 맡아져, 후각 이상이 생겼어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후각과 미각을 관장하는 신경 자체가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내 몸의 면역 반응으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없어져 버린 후각하고 미각은 다시 점점 회복된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어요. 단 회복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내가 완치 후에 한 2, 3주 정도 지나게 되면 내가 맛이 조금씩 느껴진다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 미각세포뿐만 아니라 내 몸이 천천히 회복되는 신호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반면에 미각세포 자체는 어떤 손상이 없는데도 맛을 내가 느끼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체질들도 계세요. 이거는 미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부분에 어떤 염증 같은 이상증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구강내과 그리고 신경과 찾으셔서 정확한 원인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호흡곤란, 피로감, 기침 이런 사소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생활에 너무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이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는 과정에서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그 생활 속의 꿀팁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몸도 마음도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이제 이 상황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잘 버티셨고 잘 이겨내셨어요.
이제 우리 즐겁게 건강할 일만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H하고 함께 해주실 거죠? 알았어요. 채널 H하고 함께 할게요. 알았죠? 댓글 남겨주세요.오늘 구독자 사은 이벤트 공지하려고 합니다. 채널 H가 100만 구독자 달성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할 일들 여러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구독자 사은 이벤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많은 약속들을 좀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참 시간이 요새 막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료가 많이 바빠서 사실 유튜브 채널을 병행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일주일에 영상 4개 올리고 있고 또 매일 댓글들 보면 한 1500개의 댓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하나도 안 빼야지 그리고 다 읽고 답글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네요. 대신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는 날 아침에는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질문 올라온과 동시에 제가 답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틀에 한 번씩은 준 라이브 방송을 하는 셈이다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도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선 이 구독자 사은 이벤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하려고 해요. 이번 이벤트는 제가 개발한 상품들 위주로 합니다. 사실 그동안 제가 채널 H를 상업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지식 나눔에 좀 치중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제가 개발한 상품들이 많다는 것을 일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제 레시피를 가지고 기업들이 상품화해서 시중에서 히트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동안 일부러 우리 구독자님께는 제 상품에 관한 얘기는 일체 제가 감추고 또 그 상품 관련 질문들을 다 지워버리고 감춰왔습니다. 그래서 제 뜻을 이미 아시고 일부러 뭐 제가 레시피한 상품에 대한 멘트를 안 해오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라벤더님, 권인수님, 흥식이님, 박영수님, 이승욱님, 여우야님, 레베카님, 저스티스님, 박정화님, 이케다 중꼬님, 뭐 일일이 다 정말 감사드리자면 끝도 없습니다. 이번 구독자 사은잔치는 그동안 제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아온 제 레시피로 기업들이 상품화한 것을 천여분의 구독자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천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적진 않죠. 사실은 상품들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분께 상품을 드리냐면 6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올라오는 새로운 정규 영상들에 댓글 올려주시는 구독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로 뽑아서 상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댓글 써주신 구독자님 중에서 1000분을 뽑아서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댓글을 많이 써야만 뽑히는 거 아닙니다. 한 번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단, 구독자에 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영상 뒷부분에도 설명드리고 영상 더보기란, 자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바로 여기 더보기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가 바로 더보기란입니다. 항상 여기에 음식 레시피도 제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여기 한번 눌러 볼게요. 바로 영상 클릭해 보면 영상 제목 있잖아. 제일 옆에 여기 어때요? 맨 오른쪽에 여기 이게 갈매기 모양을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라고 적혀 있죠? 이 더보기 이렇게 딱 보시면 바로 이렇게 글들이 쫙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채널 H와 함께 일할 최고의 유능한 인재들을 이번에 많이 채용합니다. 영상도 좀 더 잘 만들어야 되고 또 지자체와 협력 사업도 해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눔도 하고 싶고 또 다른 나라 언어로 채널 H를 번역해서 국제판도 만들어야 되고 쇼핑몰도 만들어야 되고 일이 참 많습니다. 최고의 유능한 전문 인력 채용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